안녕하세요. 이웃집 오씨입니다. 켜자마자 우리 모코네 배터리가 얼마 없다네요. 모코네 배터리를 갈아야겠어요. 자, 본의 아니게 뭐 좀 딜레이가 되긴 했는데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뭐 아직 한 건 없지만 일단 지난번에 이쪽 등산로 들어가서 나왔고요. 여기 안에 들어왔는데 일단 오른쪽은 저기 지금 막혀 있어서 열어야 되는데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. 저는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돌을 들고 있네요. 일단 뛰어서 여기까지 왔고요. 저쪽에 지금 돌이 막혀 있는 걸 보니까 여기 폭탄으로 길을 열면 될 것 같습니다. 잘못 던졌네요. 됐습니다.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려왔고요. 전에 그 테리 샵을 나눠서 지금 잠자리 지가 없습니다. 여기 들어왔던 입구 쪽으로 좀 빠르게 내려갈 수 있어 보이네요. 내려가려고 온 건 아니니까 다시 올라가겠습니다. 중앙까지 올라갔고요. 지금 돌을 들고 있는데 타이밍을 좀 맞춰서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요. 두 번째로 실패가 됐네요. 셋 중은 좋은 모습. 체력을 회복할 때가 없습니다. 아이고, 세 번째 실패. 좀 전략을 바꿔서 돌을 던지게 한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이런 하고 올라왔습니다. 들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나 더 있는데 폭탄 때문에 지금
기둥에서 계속 나팔을 불고 있는데 폭탄을 여기 던져주면 넘어가네요. 상품으로 루피나 아트 조각을 줄 텐데 필요 없어요. 안돼. 예. 헛. 장이 넘어왔고요. 위쪽에 뭔가 있어 보였는데 올라갈 수 없어 보이네요. 옥돌을 하나 얻었고요. 나 새로 할 때마다 이거는 괜찮네. 하트를 두 개 못 먹었습니다. 이럴 수가. 풍뎅이를 날려보내면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위로 올라가겠습니다. 불을 뺐는데 하트가 안 나왔어요. 되는 상황이에요. 일단은 가운데로 돌을 던지는데 아들을 대피하면 되죠. 옆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.
근처에 바로 하나 있네요. 여기라니 너무 올라갈 수가 있네. 이쪽도 뭐 아닌 것 같긴 한데 이쪽이 지금 푹샷 같은 걸로 올라갈 수 있어 보이는 네, 있고요. 여기 아래쪽은 일단 저쪽에 돌부터 치워볼까요? 들어가서 세 번째를 얻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지금 당장 갈 필요는 없어 보이고 일단 이쪽에 들어갔습니다. 다닐 수 있어서 지금 좀 불편한 것도 이렇게 다닐 때
어, 여기서 그냥 뛰어가면 될 것 같네. 다른 지물을 이용한 퍼즐이었고요. 퍼즐이라고 해야 되나? 보자.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길이 없어요. 어, 매달릴 수 있네. 아, 부족할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습니다. 아래 하나 있네. 스위치를 밟아서 다리를 연결해 줬습니다. 아, 저기 벌레 대고 저거 잡죠. 나중에 전공이 올라가면 또 여기는 들어가라고 있는 입구 같긴 한데 좀 못 들어가고요. 이쪽 방향이긴 한데 뜨겁게 일단 달려볼게요. 어, 이상한 데로 떨어졌습니다.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? 뭔가 게임 같은 느낌인데 여기도 올바른 방향에 터널이 있었을 것 같아요. 여기가 어디지? 일단 뭐 잘못 온 것 같긴 해요. 그 터널을 잘못 건너왔다. 아닌가? 어떤 곳이니? 곳이네요.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. 옆에 있네요. 일단 한 있으니까 못 던져볼까요? 경사를 이용해서 굴려서 탄이 아닌가? 잘못 골랐어요. 도망. 저기 같긴 한데 이렇게 던지면 터지죠. 그리고 그냥 뽑아서 던진 거예요. 이쪽으로 좀 어떻게 하라는지 지형을 좀 볼까 했는데 요거 때문에 되는 일이 없네요. 저기 건너가면은 분명히 미끄러질 텐데
이게 맞나 싶어지고 있습니다. 가장 전에 뜨거운 곳에서 터지지도 않고 신기하네. 미끄러지지 않아요? 뭐 이쪽인가? 아 여기 구멍이 있는데 여긴가 봐요. 계속 잘못 던졌구나. 잘못 던지면 다 터지겠죠. 여기 빠져나가고 있고요. 빠지긴 했는데 일단 저희 모래를 달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폭탄을 다시 굴렸습니다. 열릴 것 같아요. 그만 중간에 미끄러지는 건 아니겠죠? 요만 맥인데 가야겠네. 아까 하나 찾아놨어.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이 안쪽에 있는 거야. 여기 있는 거지. 여기는 일단 지금 건널 수 없어 보이고 지도로 위치 좀 볼까요? 아, 이렇게였구나. 아까 이렇게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이쪽에 폭탄을 떨어뜨렸죠. 주변을 좀 돌아봐야 되겠어요. 이 불태기가 있는 거 보니까 내려갈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쪽이네요. 내려가면 보인다. 많은 높이 110 올라가네.
어, 여정이다. 자, 그러면은 요정도 다시 수고했고 지금 뭐 쓸 일이 없긴 한데 어느 위치인지 모르겠지만 요 아래쪽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한번 올라가 봐야죠. 여기가 있네. 광석도 하나 얻었고 열쇠를 일단 오늘 다 얻어야 깔끔하게 끝낼 것 같은데 일단 올라왔으니 다우지 위치를 좀 다시 볼게요. 어? 이쪽에 못 올라가네. 아이고 못 올라갔어요. 저쪽에 지금 뒤쪽에 땅을 팔 수 있는 언덕이 하나 있었는데 일단 제도 잡으러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 이거 또 따로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올라가고 이번엔 바로 이쪽 점프 위치가 안 좋았다 싶긴 한데 다시 한번 어, 올라갔습니다. 하늘로 올려보내줬고요. 자 이제 타우젠을 다시 보죠. 위치가 어 여기네요. 어떻게 갈 수 있나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. 이쪽에 내려왔기 때문에 뛰어 올라가 볼까요? 한번 성공. 자 그러면은 이쪽 방향 여기 여기 다리 사이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? 높이가 잔뜩 있긴 있는데 여기는 못 올라갈 것 같고 일단 내려가 보죠. 어, 여기로 가면 되는 거네. 지금 여기 중간에 보이시죠? 나왔고 자 그러면은 네 번째 하나만 더 얻으면 됩니다. 뭐야 돼? 떨어지면 되겠고요. 귀찮긴 한데 왼쪽으로 가겠습니다. 어차피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설마 몬스터가 살아있나요? 스태미나가
차 때문에 기다려야 되니까 얘랑 좀 절대 또 여기서 걸립니다. 이번에는 빨리 올라가서 건널 수 있었고요. 예상보다 시간이 지체되긴 했지만 요새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여기 아니지. 마지막 열쇠조각. 자, 그러면은 네. 어디가 다시 올라가겠습니다. 채워 바로 나왔습니다. 열쇠를 사용해서 문을 열었고요. 열기가 심한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? 어차피 이제 끝낼 건데 새 들어왔나 봐요. 아, 그래도 뭐 바로 조각상에 있으니까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